네, 오늘은 검정고시 사회 3장의 내용 생활공간과 사회 이거와 관련된 기출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3장은 생활공간과 사회라고 돼 있는데 뭐좀 제목이 좀딱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관련된 키워드를 좀 모아보자면 산업화 혹은 도시화 정보화,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산업화와 도시화인데요. 지금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화자로 이렇게 끝나면, 변화, 뭐 하는 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업화는 산업으로 변화하는 중, 도시화는 도시로 변화하는 중, 이런 말들이 꽤 많죠. 세계화라든지 뭐 여기 밑에도 보면 분업화, 기계화 이렇게 화자로 끝나는 말들이 많은데 분업화는 분업으로 변화하는 중, 기계화는 기계로 변화하는 중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단어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화와 관련된 문제 보면요. 18년 1회 16번 문제로 나왔었네요. 산업화는 여러분들이 공업화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수 있고요. 이 공업화는 다시 뭐 공장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의 단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분업화, 기계화 등과 함께 농업 중심 사회가 공업 중심 사회로 변모하는 현상이다. 이것만 봐도 답을 여러분들이 산업이라고 산업화 선택지 3번 산업화라고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공업 중심으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라고 하는 말을 공업 이렇게 다른 말로 공업이라고도 할수 있구나 혹은 공장이라고 할수 있구나 이렇게 좀뭐 단어를 좀 확장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선택지 1번에 개방화, 개방으로 변화하는 중이겠고요. 국제화, 국제로 변화하는 중이겠고요. 선택지 4번 지역화, 지역으로 변화하는 중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뭐 화자 붙여가지고 만든 말들이 많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번 문제입니다. 가혁명을 계기로 나타난 사회의 특징은? 15년 1회 문제입니다. 농업혁명, 그 다음에 무슨 혁명, 그 다음에 정보혁명이네요. 요걸 다시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 요렇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좀 부수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선택지에 보면 요런 식으로 표현된 적도 있거든요. 뭐, 최근에는 뭐 4차 혁명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3차까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차 혁명을 농업혁명이라고 하고 2차 혁명을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3차 혁명을 정보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택지 1번 정착생활이 시작되었다. 이거 농업혁명이죠. 그러니까 아니고요. 2차 여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선택지 2번 IT혁명. IT는 정보의 다른 말이라고 잘 아시죠? 그 다음, 3번, 고대 국가의 형성. 요건 좀 약간 생뚱맞은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답은, 공장제, 기계 공업. 여기 공업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산업혁명 항상 공업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뭐 하나, 그래서 익혀 두셔야 되겠네요. 다음, 도시와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 문제고요. 2017년 2회에 나왔었네요. 가에 들어갈 개념으로 적절한 것은 가란. 도시의 수가 증가하고 하거나 도시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농촌 인구의 비율은 네, 낮아지겠죠. 자, 요걸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선택지 1번 교외화는 이제 뒤에 가면 나올 건데요. 도시의 중심. 도심에서 이제 그 주거 지역이나 공업 지역은 이제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교외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2번 지역화 뭐 네. 관련된 단어가 아닐 거고요. 3번 도시화인데 여기 도시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바로 도시화라고 합니다. 정부화는 아니고요. 자, 다시 사실 그 도시화와 관련돼서 주로 문제로 많이 나왔던 게 지금 요 도시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문제가 나온다면 요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별표 하나를 쳐봤습니다. 자, 15번 문제고요. 19년 1회에 나왔었네요. 가장 최근에도 나왔었으니까 네,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더 커집니다. 학생 필기 내용이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용어 개념 같은 말이죠. 그다음 의미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촌락지구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거예요.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 이거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답은 이촌 향도가 되겠습니다. 이자는 이사한다. 촌은 농촌이죠. 이사 농촌, 향한다 도시로 이런 말이 됩니다. 되셨죠? 자, 24번 문제입니다. 도시화 과정 중가 단계의 특징으로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초기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가속화 단계가 있고 종착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굳이 요 이름을 외워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속화 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주로 나오는데 위에 문제 소리 봤던 것처럼 지금 이촌 향도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그런 단어가 되고요. 그다음 이건 도시화와 관련된 거잖아요. 도시화 도시화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산업화도 같이 생각하셔야 되겠죠. 공장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그 공장 주변에 이제 인구들이 모이게 됐죠. 그러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도시화랑 산업화는 이렇게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는 대부분의 인구가 촌락에 거주한다. 이건 촌락, 공장 따로, 촌락 따로 그렇게 있지는 않겠죠.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이건 거꾸로죠. 요걸, 여러분 선택지에 간혹 나오기도 하거든요. 역도시화라고 얘기합니다. 요 단어도 혹시 모르니까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24번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도시화 곡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A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A 단계는 여기네요. 도시화 종착 단계이다. 종착 단계니까 끝부분일 거고요. 그다음 선택지 2번 이촌 향도 현상이 나타난다. 계속 답으로 나오는 게 이촌 향도죠. 촌을 이사해서 도시로 향하는 현상. 다음 선택 3번 농업 중심의 전통 사회다. 농업이 아니라 산업이죠. 공업 중심이죠. 바뀌어지는 거죠. 그다음 4번 도시 인구 비율이 감소한다. 도시 인구 비율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건 도시화가 아니라 역도시화에 대한 얘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22번 도시화 곡선의 가속화 단계인 가의 특징은 어떤 거냐? 역시 여기도 이촌 향도가 답이 됩니다. 인구가 분산됐다. 뭐 1차 산업이 발달했다. 이건 농업이죠. 1차 산업. 그다음 농촌 인구가 증가했다. 이건 역도시화 얘기하는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23번. 도시화 단계 중 가속화 단계에 두드러기 나타나는 현상은 여기도 역시 가속화 단계를 물어봤네요. 자, 여기도 답은 뭐 이촌 향도입니다. 이촌 향도의 반대말이 이제 역도시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거주지 교회화. 요거는 이제 도심이 형성되고 나서 뭐 하여튼 그 기능이 분화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뒤에도 나올 겁니다. 그다음 인구가 노령화됐다라고 하는 건뭐 여기 딱 관련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지금 도시 그리고 농촌 이 지금 지역 간의 어떤 관계들을 물어보는 건데 인구가 노령화됐다라고 하는 건뭐 우리나라 노령화됐다라고 하는 건 농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지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뭐 미리 좀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어이 문제가 굉장히 핫한 문제이고 이 노령화 관련된 문제는 꼭 나온다 생각하시고 준비해 두셔야 될 겁니다. 요게 9장에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이제 변화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는데요. 공간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봅시다. 이렇게 공간이 변화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도심이 있고, 뭐 중간지대가 있고, 외곽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 이쪽 이제 근교 농촌 지대 있고 뭐 요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좀 뒤에 보면 나올 건데 그 그림 보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 22번. 도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도시 내부가 여러 기능 지역으로 분화된다. 다음 보기에서 도시 내부 기능 분화의 요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지. 왜 그렇게 분화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땅값이 비싸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다음 접근성. 도심으로 이제 접근, 뭐, 그러니까 도로가 잘 나아져, 나, 나, 어, 개설이, 설치가 돼가지고, 이제 그 도심으로, 잘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죠. 물가라든지 인구 밀도,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답은, 지대와 접근성입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 좀쭉 이어서 계속 문제로 나오겠는데요. 17번 문제. 다음은 어느 도시의 지가? 지가는 토지가입니다. 토지 가격입니다. 자,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지역에 대한 지리적 특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A 지역 보시죠. 네, 여기 집값을 나타내는 건데 집값이 아니죠. 지대 토지 대. 여기 A 지역이 가장 높은 거죠, 지금. 자, 이게 요 지역에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선택지 1번. 학교, 공장, 주택 등의 기능이 혼재한다. 요건 중간 지대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지가가 높아. 요것도 토지 가격이죠. 높아. 토지 이용이 매우 집약적이다. 집약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이렇게 고층 건물로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도 읽어보면요. 도로의 비율이 높아. 도로가 잘나 있다 그랬죠. 근데 교통소통이 원활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심인 고층이 복잡하죠.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4번. 주야간 상주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도심에 관한, 여기 지대가 높은, 토지 대금이 높은 이곳은, 이제, 주간은 그 인구 밀도가 높지만 야간은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인구 공동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네. 그러니까 4번도 틀린 얘기가 되네.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거꾸로가 아니라 주는 맞지만 야는 틀립니다.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기능에 따른 지역 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08년 이래 문제입니다. 인구 증가로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 도시 내부의 같은 종류의 기능은 모이고, 다른 종류의 기능은 분리된다. 그 결과 상업지구, 공업지구, 주택지구 등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요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역도시화, 아까 보셨죠? 농촌으로 가는 거고요. 지역 분화, 이 지역이 이제,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택지역,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네, 그게, 2번, 답이 되겠네요. 열섬 현상은 뒤에 나오겠지만, 이번에 이제 21년 1회 문제에도 이게 나왔던 거죠. 도심에 인구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뭐 사람 열도 있고 뭐 거기 자동차 뭐어 그다음 에어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가 지금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열이 많겠죠. 그런 현상을 가지고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반면 바깥에 도심이 아니니 바깥쪽은 좀 시원하겠죠. 뭐 마치 도넛 모양인데 뭐 하여튼 요걸 가지고 인구 공동화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저녁에는 인구 공동화, 낮에는 이제 열섬 현상 이런 식으로 하시면 두 가지 현상을 도심에서 있는 현상을 네, 다 정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열섬 현상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인구 공동화가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좀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선택 4번 인구 공동화까지 설명을 드렸죠. 다음 문제입니다. 23번 도시 외곽 지역에서 도심 지역으로 갈수록 외곽 지역에서 도심 지역으로 갈수록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땅값이 비싸진다. 도심 지역으로 갈수록 땅값은 비싸지겠죠. 교통체증이, 거기 뭐 사람도 많고 하니까 차도 많죠. 심해지겠죠. 그 다음, 고급 상점이, 많아지죠.
주택가 학교가 많아진다. 이건 아까 교회화라고 하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이나 학교 이런 것들은 이제 도심이 아니라 살짝 그 바깥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외곽 지역, 주변 지역이라고 뭐 보통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틀린 것을 고르는 거니까요. 자, 도심에 제가 별을 두개 달아놨네요. 도심 문제는 꼭 나오는 문제라고 예전에 이제 그런 추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장에서 이 문제가 꼭 나올 것이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24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4년 이해 문제네요. 도시 내부의 기능 지역 분화. 도시 내부의 모습에서 가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 묻는 건데 중심 업무 지구 CBD가 있네요. 그다음 업무 및 고급 서비스 기능이 집중돼 있네요. 도심에 집중되겠죠? 그래서 답은 도심입니다. 도심 중간 지역, 외곽 지역, 그다음에 뭐 개발 제한 지역은 보통 뭐 여기 중심 지역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개발 제한 구역도 여러분 문제 보면 두 문제 정도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4번 도심 지역에 역시 도심이죠.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년 1회 문제네요. 땅값이 비싸다. 비싸죠. 접근성이 좋다. 교통 발달돼 있죠. 중심 업무 지구가 있다. 지금 중심 업무 지구다라고 하는 요걸 꼭 여러분들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CBD라고도 하죠. 그다음 4번 인구 밀도는 주간보다 야간이 높다. 거꾸로 얘기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특징이 나타내는 지역은 12년 이해 문제네요. 자, 네모 안에 보면 중심 업무 지구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이 밀집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 이용이 아까 문제에서 여기 보시면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고층 건물이 밀집돼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될 수 있겠죠. 자, 어디냐라고 하는데 뭐 도심 지역 맞고 도심 지역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근교 농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침상 도시 뭐 이게 굳이 뭐 익혀야 되는 단어 같지는 않습니다. 그린벨트는 네 익혀둬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따가 문제로 나올 겁니다. 중심 업무 지구를 CBD라고 하는데 뭐 Central Business District 뭐 이렇게 앞자를 따서 CBD라고 얘기합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대도시 도심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11년 이해 문제네요. 중심 업무 지구에 이른다. CBD죠. 선택 2번. 대부분 주거 기능은 D로 간다. 밖으로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교외 지역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공업 지역, 뭐 공장 이런 것들도 이제 밖으로 도심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죠. 이게 답이 되겠네요. 3번. 도시 외곽 지역보다 기온이 높다. 인구가 많으니까 네, 이거 열섬 현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 인구 밀도는 야간보다 주간이 높다. 이건 인구 공동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23번 문제입니다. 도심에서 볼수 있는 모습.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0년 이래 문제네요. 고층 건물로 출근하는 회사원도 고층 건물이 보이겠죠? 2번. 많은 차들이 보이겠죠? 그다음에 뭐 정체돼 있고. 그다음 선택 3번. 중화공업이 발달하는 공장지대. 아까 앞 문제에서는 예, 주거 기능을 얘기했다면 여기는 공작을 얘기했는데 요거 다 밖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백화점에 물건을 구매하는 백화점 같은 이런 그 건물들이 이제 도심에 있게 되겠죠. 21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곳은 99년 이해 문제네요. 고층 건물이 밀집돼 있고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관청, 뭐 백화점, 그다음 은행, 본점, 뭐 호텔 이런 것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어디냐라고 하면 도심입니다. 선택지 2번에 부도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아 여기 바로 밑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도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로 제가 지금 표시한 여기가 부도심입니다.
서울로 얘기하면 뭐 영등포나 아니면 강남 같은 곳이 이제 부도심이에요. 도심의 역할을 좀 분담하는 거죠. 그다음 부산 같은 경우로 얘기하면 동래나 아니면 해운대 서면 같은 곳이 이제 부도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도시 내부 구조를 나타낸 그림에서 A와 같은 도심으로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기능은 지금 도심이 갖고 있는 기능이 뭐가 있었죠? 지금 여기 표시 보면 자, 중심 업무 기구라고 하는 게 있죠. 중심 업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업무 기능 이렇게 표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업은 밖으로 나가죠. 공업은 지금 여기서 보면 주변 지역 있죠? 이게 공업 기능을 합니다. 교육 기능도 역시 주변 지역으로 갑니다. 주거 기능 역시 주변 지역입니다. 다음, 중간지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뭐 상업, 공업, 뭐 주거 기능이 혼재된다, 같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간지대가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아마 중간지대에 도시재개발 같은 것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3번 주변 지역인데 이 주변 지역에 이제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교외 지역이라고도 하고요. 공업 기능, 주거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으로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주변 지역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통해 나타내는 대도시 주변 지역 문제가 나왔네요. 변화로 오른 것은 네,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기능이 확산됩니다. 주변 지역에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땅값이 하락할까요? 아니면 공동체 의식이 강화될까요? 농경지 면적이 증가할까요? 주민의 직업이 다양해질까요? 상당히 애매한 그런 문제가 돼버렸는데 자, 답은 직업이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씩 좀 따져보면 선택지 1번 땅값이 하락하는 곳은 농촌이겠죠. 그다음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개인주의가 이제 도시화 되면서 이제 많이 팽배해지잖아요. 개인주의 반대말이 공동체 의식인데 강화될 이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농경지 면적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데 도시화되니까 사실은 이제 도시 면적이 좀 증가하지 농경지 면적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말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의 직업이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건데 네, 뭐 2차 산업, 3차 산업 뭐 이런 거기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다음에 근교 농업 지역인데요. 도심이 있다라면 아까 여기 볼까요? 도심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근교 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농촌 지구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근교 농업 지역에서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은 거기 노년층이 많이 있다. 도시로 이주하는 농민 곡물 재배를 주로 하는 전업농가, 곡물 재배. 선택 4번은 비닐하우스 같은 다양한 채소. 자, 그러니까 근교 농업 그쪽은 도시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농사를 져가지고 네, 여기에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채소 같은 걸 해가지고 도시에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근교라고 하는 그 표현을 씁니다. 가까운 곳. 자, 위생도시 이 문제는 중학교 문제에서 조금 나왔었는데 지금 고등학교 문제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역시 아까 그 지도를 가볼까요? 그림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근교촌을 지나서 있는 뭐 요런 그 동그라미들 있죠. 요게 이제 위생도시입니다. 위성도시입니다. 뭐 성남이나 아니면 안산 이런 거죠.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여기는 뭐 성남은 거주 기능을 담당하고요. 안산 같은 데는
이제 공업 지역을 담당하고 있죠. 공업 기능. 자,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여기 이제 도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통으로 도로가 이렇게 잘 나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성남에서도 바로바로 도시로 들어갈 수 있고, 안산에서도 바로 이 지금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일일 생활권 뭐 통근권, 뭐 통합권 이런 것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대도시는 요 지금 서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남하고 안산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도시가 형성되는데 그걸 도시권이라고 합니다. 자, 1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년 이후에 문제 나왔었네요. 기능 지역은 중심지의 기능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교통이 발달할 경우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그 예로 상권, 도시권, 그다음에 어떤 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권 뭐냐? 통근권, 통합권입니다. 일일 생활권 뭐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성남이나 안산 같은 거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하고 다르게 농촌의 얘기. 제가 찾은 건 달랑 한 문제네요. 우리나라 순수 농촌이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근교 농촌이 아닙니다. 인구 변화를 인해 나타난 현상이 아닌 걸 찾는 거네요. 휴경지가 증가하죠. 그다음 노동력이 부족하죠.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인구가 없으니까 이제 통폐합되죠. 그다음 노년 인구 부양비가 감소한다. 노년 인구들이 많을 텐데 감소할 리가 없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생태 환경이 변화되고요. 그다음에 뭐 생활 양식도 변화되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봐두시고요. 지금 2번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맞는 걸 찾는 거네요. 18년 1회 문제네요. 자료를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가 예전에는 꼭 나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익혀두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문제였었는데 앞으로는 추세가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해지긴 합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게 되면 표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먼저 제목을 읽어두세요. 그래서 가족 원수의 비율 변화예요. 아, 이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 거구나. 그 다음 2번으로 가로랑 세로를 확인해 보세요. 여기는 어떤 수치가 있고 여기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기 지금 뭐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네요. 10%, 15%, 뭐 35%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이쪽으로 가면 가로는 85년부터 네, 2010년까지 나와 있네요. 자, 이 정도 보시고 이제 선택지로 가는 겁니다. 이 자료를 제대로 읽어내는지를 묻는 문제거든요. 선택지를 한 번씩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회 현상을 수치화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수치화했다라고 하는 건 숫자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좀 숫자가 있는지 좀 살짝 보면 다 수치로 숫자가 있네라고 생각 맞는 것 같네. 2번 가겠습니다. 1인 가구 원수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1인 가구 원수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바로 찾아가는 겁니다. 1인 가구 원수 어디 있죠? 네, 여기 있네요. 자, 이게 지금 어떤 변화를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건데 증가하고 있습니까? 네, 증가하고 있네요. 그럼 이건 맞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구 원수의 비율 변화를 나타낸다. 자, 시간의 흐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지금 보시면, 가로에서 뭐가 있었죠? 이렇게 연도가 흐르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 맞죠? 가구 원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4인, 3인, 2인, 뭐, 있네요.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 4번. 5인 가구 원수의 비율은, 5인 가구 원수를, 얘기하고 있네요. 보면 5인 가구 원수를 찾아보죠. 여기는 4인, 3인, 2인, 6인, 5인, 여기 있네요. 5인 가구 원수,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되겠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다. 틀리는 말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한번 표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 풀이를 하시면 조금 더 혼란스럽지 않고 좀 정확하게 풀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산업화 도시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거네요. 18년 2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가 뭐 혹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색깔을 좀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도시의 총 면적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 산업화로 도시의 일자리가 많아지자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 들어갔다. 그 결과 도시에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산업화랑 그다음 도시화는 이제 같이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공장이 지어지면 거기에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이 모임으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진다. 이런 상관관계로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지금 네모 안에 박스의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농업 인구 비중이 증가한다. 지금 아까 도시화라고 하는 건 도시 인구 비율이 늘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얘기했네요. 요건 역도시화 얘기죠. 2번도 맞아 읽죠. 인구 밀도가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 도시는이었습니까? 인구 밀도 높아지겠죠. 3번. 공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업도, 그 다음에 서비스 업도 함께 발달한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 어디죠? 네, 여기 지금. 다음 통에 나타난 주변 지역의 변화를 옳은 것은 했을 때, 주민의 직업이 다양해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2차 산업, 3차 산업이 여기 발달했기 때문에, 다양해진다라고 하는 말,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선택 4번 대기 오염 비롯한 다양한 환경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동차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염되고 뭐 사람 많으니까 또 오염되고 뭐 이런 거겠죠. 23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책으로 연결이 바르게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좀 나올 법한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12년 1회 문제입니다. 초창기에는 개정되고 나서 초창기에는 단어 같은 거 물어보고 좀 쉬운 건 그렇고 조금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전체적인 거 물어본다라고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나올 법한 그런 문제가 되겠죠.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뭐 토양 오염 이런 오염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청정 연료를 사용하면 좋겠죠. 자동차 얘기겠죠. 주택이 부족해요. 그러면 주택을 공급하면 되겠죠. 그다음 교통이 혼잡해요. 그러면 차를 좀덜 다니게 하면 되겠죠. 인구가 증가해요. 그럼 대규모 공업단지, 산하 제한, 뭐 그런 걸 하든지 뭐 해야죠. 지금 공업단지를 거기다 조성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장 지으면 거기 사람 더 모인다고요. 자, 요건 적당하지 않겠네요. 4번이 답입니다. 자, 우리나라, 11번 문제. 우리나라 1960년 이후 산업화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결과로 나타난 부작용, 문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07년 이후의 문제네요. 빈부격차가 커졌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적게 버는 사람 많이 생기겠죠. 환경오염, 아까 나왔죠. 도농 간의 격차가 커진다. 도농은 도시와 농촌의 줄임말입니다. 도시. 농촌, 줄여서 도농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강해졌다. 아까 개인주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집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인구 증가. 뭐 23번 문제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7년 1회 문제네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이촌향도 현상 아까 많이 나왔던 단어죠. 유도하였고 그로 인한 도시 지역의 인구 증가는 등의 도시 문제를 발생했다. 도시 문제입니다. 폐교가 증가했다. 주택이 부족해진다. 농경이 증가한다. 노동력이 풍부해진다. 자, 도시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 선택지에는 주로 농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지금 폐교 증가하는 건 농촌 문제죠. 그 다음에 농경지 증가하는, 농경지가 증가한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선지이네요. 선택지이네요. 노동력이 부족하다. 여기 농촌의 문제죠. 주택이 부족한 건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겨나는 문제가 되겠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도시 문제. 역시 도시 문제로 보기 어려운 것은 15년 이해 문제는 도시 인구가 짧은 기간에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하느냐? 급속히 증가했대요. 그러면 집값이 하락할까요? 올라가죠. 대기 오염될까요? 네, 오염되죠. 차들 많고 그러면 매연 같은 걸 통해서 오염되겠죠. 교통이 혼란할까요? 네, 혼란하네요. 그다음 쓰레기 배출 문제, 쓰레기 되게 많이 나오겠죠? 이것도 맞네요. 제가 아까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어려운 것이니까 틀린 걸 찾는 겁니다. 답은 빨간색으로 체크하죠. 네,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집값이 올라가죠. 자, 열섬 현상, 요게 이제, 21년 1회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요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녹지 면적이, 원인을 옳지 않는 거네요. 녹지 면적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녹지라고 하는 건, 뭐,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 산소가 막 늘어나죠. 이산화탄소는 지금 환경 문제에서 보셨잖아요. 비닐하우스 효과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온도가 막 올라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 열은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 감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녹지 면적이 증가하면 열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열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아스팔트, 아우 뜨겁죠. 네, 콘크리트 건물 역시 뜨겁죠. 자동차의 배기가스, 네, 역시 뜨거운 열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9년 이해 문제네요. 건축물과 도로 포장의 증대, 인공열 발생, 인공열 발생이라고 하는 건 에어컨, 뭐 그다음에 자동차, 뭐 매연 자동차 그 배기가스 있잖아요. 그것도 열이 있잖아요. 고층 건물의 바람순환 방해 등의 요인으로 도시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열섬 현상입니다. 님비 현상은 뭐 아주 중요한 건데 요즘엔 안 나오니까 여러분 그 교육 과정에 안 나오니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파급 효과 예 역시 별로, 영리 효과 예 별로 그렇게 중요한 단어 같지 않습니다. 예 나온 김에 님비 현상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많이 나왔던 건데 그 과정에서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핀피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님비는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않게 반대하는 거고요. 핀피는 좋은 것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게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님비는 뭐 장례식장 같은 것들이 있고요. 핀피는 백화점 같은 것들, 뭐 지하철역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렇게 집단 이기주의적인 현상을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현상으로 구별해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인구 공동화. 요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나올 법한 그런 문제라고 했습니다. 덜펴 두개 쳐보겠습니다. 자, 21번. 다음 현상을 뜻하는 용어는 16년 1회에 나왔었네. 도심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낮에는 도심의 인구가 많았다가 밤에는 밤이 되면 줄어드는 현상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인구 공동화입니다. 자, 공동의 구멍이 났던 구멍이 났다, 공터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네, 공동화를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도넛 모양으로 그림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주 도시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이런 말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요 단어를 좀 설명드리면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도시죠. 그다음에 부산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 서울에 부산에 1000명이 살아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서울에 3000명이 살아요. 뭐죠? 부산보다 서울이 3배나 많죠. 이렇게 2배 이상 되는 경우에 종주 도시화 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인간 소외. 다음 문제.
2번, 21년 1회에 나왔던 문제죠. 다시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닌데, 근데 요 선택지 같은 데는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요 단어를 좀 익혀둘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 설명하는 것을 가장 적절한 것은 산업화로 생산 과정의 자동화가 이루어졌지만, 이로 인해 인간을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기게 되어 노동에서 얻은 만족감이나 성취감이 약화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 인간을 마치 부속품처럼 여기게 되는 것. 이걸 인간 소외라고 하는데요. 이 소외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좀 거꾸로 읽으면 조금 더좀 느낌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소외, 왜 소외지는 거죠? 사람이 왜 소외지는 거예요? 경제적 용어인데 좀 어렵게 설명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쉽게 가져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연고주의, 뭐 어떤 지역 출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중요하게 생 여기 주의라고 하는 말이 그또 뒤에 나오는 붙어 있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 이런 말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걸 그냥 중심으로 읽으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자본 중심, 사회 중심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연고 중심, 이런 연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간 불평등, 이것도 좀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농촌하고 도시 서로 공간이 다르죠. 근데 이거 불평등이 있다는 거죠. 도시에는 뭐 학교도 많고 아까 백화점 뭐 하여튼 이런저런 뭐 지하철도 있고 철도 뭐 있는데 농촌에는 학교도 적고 뭐 백화점은 고사하고 뭐 하여튼 식당 같은 것도 적고 뭐 이러는 거죠. 뭐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게 적어서 조금 불평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고요. 선택지 4번 계층의 양극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계층이 생겼고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엄청 못 산다 이렇게 아주 극이라고 하는 건 남극, 북극 생각하시면 돼요. 끝을 된, 잘 사는 사람은 저 끝에 있고, 못 사는 사람은 저 바닥에 있고, 네. 예, 역도시와 요 단어도 혹시 이제, 선택지 같은 데는 지금 나왔던 걸 보셨죠? 뭐, 도시화가 아니라 거꾸로 농촌화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와 산업화로 생겨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어떤 방안들을 좀 얘기해 볼수 있겠죠?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걸할수 있는데 요게 아까 선택지 살짝 나왔는데 그린벨트라고도 얘기합니다. 요 단어 같이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도시 녹지, 녹지 그러면 녹색 지역이 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걸 보존하는 일 맞습니다. 그린 녹색이잖아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도시 내 시가지 개발이라는 단어들이 뭐 하여튼 뭔가 손을 쓰는 거잖아요. 또 나무 그냥 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공장 세우고 막 이런 느낌이라서 이건 안 좋고요. 그다음에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한다. 무분별한 팽창이니까 안 좋은 건데 이걸 방지하는 거니까 네, 결국은 좋은 일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다가 답이 됩니다. 라도 읽어보면요. 도시 내 각종 산업시설 용지를 확보한다. 산업시설이잖아요. 산업시설 뭐죠? 공장이죠. 이게 그린이죠, 그린. 공장하고 좀, 상반되는 단어가 되죠. 자, 17번. 개발 제한 구역 설정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시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할 수 있다. 맞겠고요.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 자연 환경, 뭐 나무 같은 게 자연 환경이잖아요. 그다음 3번 도시 주변 주민을 위한 여가 활동 공간, 뭐 공원 같은 거겠죠. 그다음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신중축, 신축 새로 짓고 중축 다시 짓는 거죠. 자유롭게 할수 있다, 자유롭게 못 하고요. 벨트 아까 벨트라 그랬잖아요. 벨트를 묶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절절하지 않은 걸 찾는다 그랬는데, 제가 그냥, 하다 보니까,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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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잖아요. 맞는 게 지금, 3개가 나왔어요. 그럼 답은 당연히 틀린 거 하나가 답이 되겠죠. 자, 다시, 다음 문제입니다. 23번. 다음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15년 이해 문제네요. 도시의 낡은 시설을 정비하고 도시 기능을 재활성화하는 것. 자, 교회화다, 아니면 집심 현상이다, 종주도시화다. 종주도시 아까 설명드렸고요. 집심은, 이렇게 쓰면 집중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심의 반대말은, 이심입니다, 이심. 아까 이촌향도 있었잖아요. 이사하는 심. 중심으로 집중하는 것, 반대, 이심. 중심에서 이사하는 것.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답은 도시 재개발입니다. 지금 서울에도 왜그 달동네 같은 것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달동네들을 재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격차 해소. 지금 6번 문제고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알맞은 것. 지역격차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도시하고 농촌에 어떤 격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막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지 1번 독과점인데요. 독과점은 그냥 우선 여러분 핸드폰 뭐 SK 있고 뭐 LG 있고 그렇잖아요. LG하고 뭐 KT 있고 그렇게 그런 그런 업종, 그런 것들이 독과점이라고 우선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 선택지 2번, 여성 고용할당제, 선택지 3번, 장애인 의무 고용제, 이런 게 있는데, 요건, 문제에서 지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지역인 거죠? 도시, 아까 쉽게 지역, 그러면 지금은 이제 도시나 농촌 생각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그러면, 지역이라고 하는 거에, 좀 약간, 이건 좀 한정적이죠? 그런데 여성이라고 하는 건, 장애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잘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선택 4번이 답이 되는데, 공공기관을 지방, 중앙, 도시에서, 농촌이라고까지는 할수 없고, 하여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 세종시 있죠? 행정도시로, 이제, 그, 서울의 역할을 좀 행정적으로 분산하는 게 이제 세종시였잖아요. 그럼 세종시에 사람들 많이 몰리겠죠. 네. 그러면 지역 격차가 좀 해소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2절.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입니다. 자, 포인트는 정보화라고 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교통통신의 발달이 가져온 변화. 이 문제도 솔창에 나오는 문제라서 이렇게 별표 하나를 쳐놨습니다. 자. 문제 바로 가보죠. 14번. 다음 중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네요. 20년 이해 문제입니다. 인간의 공간 인식이 확대됐다. 공간에 대한, 공간, 내가 알아보는 거죠. 확대되겠죠. 그 다음, 2번.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진다. 3번. 많은 양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4번. 산업구조의 중심이 2차에서 1차. 요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1차, 2차 알아두라고 말씀드린 1차 산업은 농업이잖아요. 그다음에 2차 산업은 공업이고요. 지금 다음에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농업 사회로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21번. 교통의 발달이 가져온 변화를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역시 옳지 않은 걸 찾네요. 20년 이래 문제입니다. 생활권이 축소되었다? 바로 나오네요. 축소되는 게 아니라 확대되죠. 그 다음, 지역 간 교류가 활성화된다? 네, 뭐차 타고 왔다 갔다 바로바로 할수 있죠. 그 다음, 3번. 지역 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진다? 요게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농촌에 살아요, 지금. 근교 농촌에 있어요. 그래서 꽃을 한단 말이죠. 도시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꽃을 해가지고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서로 의존성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지금 연결돼 있단 말이죠. 여기 도시에서는 꽃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팔지 않아 버리면 곤란하죠. 농촌 사람 팔려고 해요. 근데 도시에서 안 살려고 그러면 곤란해져. 그런 어떤 그런 의존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4번, 이동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었다. 네. 자, 25번 문제입니다. 지도는 그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우리나라의 상대적 크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네요. 자, 이거 보시면 사이즈가 이렇게 크고, 줄어들고, 작아지고, 이렇게 이러죠? 시간도 보면 6시간, 네, 2시간,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여기 제목이 있어요.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우리나라 상대적 크기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 1번. 지역 간 접근도가 낮아졌다? 얼마나 빨리 접근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거잖아요. 낮아졌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2번. 서울의 통근권 확대되었을 것이다. 통근권 통합하는, 범위죠. 성남에서 서울로 통근하잖아요. 선택 3번. 교통로 건설로 환경 파괴 문제가, 예, 이건 안 좋은 작용으로는 환경 파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거의 뭐, 모두 도로 만들고 하는 게 환경 파괴가 될수 있는 거니까요. 다음, 4번. 공간적 제약의 감소로 인구 이동이 활발해졌다. 예. 그래서 인구 공동화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변화의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면 지구의 지구. 이만했다가 요만해지고 작아지죠, 자꾸. 아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아지는 것처럼 지금 요건 세계가 이제 작아지는 거죠. 이걸 뭐 그냥 지구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계화. 자, 선택지 바로 가보죠.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해진다. 교역, 무역하는 겁니다. 활발해지겠죠. 2번, 지역 간 문화의 교류가 감소한다. 문화 교류하는 거, 뭐, 공연 같은 거 하고 뭐 그러는 거겠죠. 감소할까요? 아니면 증가할까요? 네, 여기 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먼 거리로 가깝게 느껴진다. 네, 1시간 만에 가니까 뭐 가깝겠죠. 5시간 가던 게 1시간 만에 가니까. 선택 4번. 세계 여러 곳을 쉽게 여행할 수 있다. 네, 가능하겠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아까 나왔던 문제입니다. 뭐, 예,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다음 생태환경 문제도 있는데요. 이거 뭐 혹시 평행수가 혹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뭐 나와야지 나오는 거라서 네, 예상만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 정보화로 인한 변화와 문제점, 요거 별표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화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다음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현대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년 이해 문제는 정신 노동과 지식의 가치가 중요하다. 지식이죠. 인터넷 나왔네요. 같은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게 됐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정보화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992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13년 이해 문제는 지식 기반 사업이 발달했다. 정보 주도 수출 지향적이다. 노동 집약적 경공업의 중심이다. 중화공업의 기반. 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기반 사업은 3차죠. 3차 산업이고 지금 선택지 3번 노동 집약 요거는 1차 산업이고요. 그다음 중화공업 뭐 요거 공업이죠. 공업. 이건 2차 산업이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정보와 지식이 새로운 부를 창출한 현대사회의 특징을 일컫는 말, 뭐라고? 정보화입니다. 2번. 정보화 사회에서,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아닌 걸 찾는 거네요. 전통적인 권위주의 문화, 예. 대체되었다. 2번. 이전에 비해 다양한 정보를 얻기가 쉬워졌다. 뭐, 인터넷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번. 정보의 유출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보 유출, 뭐, 개인정보 유출, 요 문제 생길 수 있죠. 4번. 정보의 자산 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 정보가 돈이 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네. 권위주의라고 하는 건, 네, 뭐, 이게 질서 같은 걸, 뭐, 이렇게 삼각형으로서 여기 대장이 있고 뭐 부하들은 따라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권위주의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산업사회와 비교할 때 정보사회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제도와 조직의 분권화, 정치 참여의 기회 확대, 중간 관리 역할의 축소. 자, 답은 잠깐만요. 네. 정치 참여의 기회가 확대됐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고요. 선택 3번 중간 관리층 역할이 축소되었다. 이건 확대될 수 있는 건데요. 자, 제도와 조직의 분권화. 제도와 조직은 분권화되죠. 자, 여기 큰 노트 보시면 분권은 네, 직권의 이제 반대말이 되는 거죠. 답은 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품종 대량 생산,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다 좀 색깔을 칠해왔는데,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전에 그 볼펜 생각하시면 좋아요. 볼펜 예전엔 모나미에서만 만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중학교 때, 모나미 볼펜, 요것만 가지고 썼거든요. 지금 어때요? 볼펜의 종류, 한 가지 종류라는 거예요. 볼펜이 지금은 한 50개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모나미 그 볼펜을 한 가지 종류, 소품종으로 대량 생산을 하죠. 지금은 여러 가지 종류의 볼펜을 소량 생산하죠. 예, 요 얘기입니다. 이게 현대고, 예전, 2차 공업 중심의 사회에 있을 때 요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택지 계속 요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요걸 좀 이번에 문제풀이 하면서 꼭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8번입니다. 정보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커졌다. 맞죠? 산업에서 노동력의 비중이 커졌다. 틀리네요. 다품종 소량 생산, 여기 아까 볼펜 얘기한 겁니다. 50가지 볼펜을, 네, 100개만 생산하는 거죠. 아까, 소품종 대량 생산은, 모나미 볼펜 하나를 500개 생산하는 거죠. 자, 4번. 익명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나타난다. 이것도 맞고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로 나타난 변화, 정보화 사회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역시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19년 1회 문제네요. 전자상거래 확산되었다. 여러분 그뭐 인터넷에서 선물 그 물건 같은 거 많이 구매하셨죠? 시공간의 제약이 강화되었다라고 이게 좀 틀리는 말이죠. 시공간의 제약이 강화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약화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3번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같은 문제 생길 수 있죠. 그 다음 4번 사이버 공간 등을 포함해서 의사소통 공간이 확대되었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다음 지역의 산업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년 이해 문제네요. 이 지역은 1960년대 섬유, 봉제 산업 등을 주로 입지하는데 2000년대 디지털 산업 단지로 변경되면서 반도체 나왔네요. 정보통신 나왔네요. 패션 디자인 관련 산업들에 들어서 첨단 산업 중심지로 탈바꿈 되었다. 자, 그럼 관련되는 걸 찾는 거니까요. 선택지 1번, 노동 집약. 선택지 2번,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선택 3번, 제품의 운송비. 선택 4번,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집약적 산업. 요 지금 디지털 산업 요런 말들을 이렇게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그런 말로 쓰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노동 집약 이거 1차 산업이고요. 원료 많이 사용은 이것도 뭐 1차 산업 아니면 2차 산업이겠고요. 제품의 운송비 뭐 이런 것들 제품 그 반도체 이런 건그제그 뭐라고 할까요? 그 되게 가볍잖아요. 그 운송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정보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07년 1회 문제네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증대합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자, 이것도 계속 이렇게 요걸로 가지고 이렇게 낚시질을 하죠. 소품종 대량 생산. 요거 언제예요? 정보 사회 때가 아니라 산업 사회 때죠. 이게 답이 됩니다. 3번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고 다양화됩니다. 4번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증가합니다. 다음.
자, 공간정보기술이 발달인데요. 별표 하나를 쳐놨습니다. 요거 최근에는 좀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18년 1회 문제네요.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공간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다. 공간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정해진 지구 궤도를 돌면서 GPS 수신기의 위치 정보를 보내준다. 요게 뭐가 이런 역할을 해주냐라고 하는 건데 인공위성입니다. 나침반, 뭐 망원경, 스캐너 이거 다 아닌 것 아시겠죠?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년 이후의 문제네요. 원리는 인공위성 또 나왔네요. 보내는 신호를 종합하여 현재 위치를 측정한다. 그다음 환영 길찾기 뭐 자동차 자동항법 장치 해발고도 파악 뭐 어떤 게 이런 역할을 하겠냐라고 하는 건데 위치 정보 시스템 GPS입니다. GPS는 여기 P에 이게 P자가 포지션이에요.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 여기 선택지 1번에 로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로아스는 이런 거랍니다.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수 있는 생활 양식이랍니다. 예전에 웰빙이라는 말을 썼다면 조금 더, 뭐, 웰빙이 좀 진보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예, 요즘엔 로아스라는 말을 쓰나 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17년 이해 문제고요. 인공위성 또 나왔네요. 신호를 수신해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 여기, 네, 그러니까 위치 정보 시스템. 여기 포지션이 있죠. 자, 유비쿼터스 요런 단어들도 혹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두시면 이게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실생활에서 뭐 지금 겨울이에요. 집에 이제 들어가기 전인데 멀리서 집에 리모컨 같은 걸로 집에 있는 뭐 보일러를 미리 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지 않지만 밖에 있지만 보일러를 조작할 수 있는 거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기술이죠. 자, 다음 지리정보 시스템 GIS에 관한 건데 GIS에서 G는 지리예요. I는 뭐 다른 거일 텐데 그냥 GI를 그냥 합쳐서 AI라고 무슨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15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공간 정보 기술은 19년 이해 문제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를 수치화하여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고 이를 사용자 요구에 따라 분석한다는 게좀 포인트가 될수 있겠고요. 공간 정보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의미하는 이런. 그다음에 공공 시설의 입지 선정. 그다음에 공공 문제 관리 이런 단어들이 이제 지금 GIS랑 관련된 얘기입니다.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지리 정보 체계입니다. 유비쿼터스 아까 설명드렸고요. 원격 탐사는 그냥 네,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어떤 기계를 보내가지고 원격 먼 거리에서 탐사를 하는 거죠. 아, 여기 선택지 4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요거 SNS입니다. 그냥 SNS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게 그겁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지리 정보 시스템 GIS의 활용 분야가 아닌 것은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그 수립하는 것, 그다음에 선정하는 것 요런 것들이 이제 지리 정보 시스템이 하는 일입니다. 만족도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얘가 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전자상거래 발달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네요. 24번, 15년 1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른 변화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택배 업체 증가하겠죠? 과거에 비해 상권이, 지금 상권이 넓어지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가 해외 직구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있는 것들을 막 사들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상권. 아까 생활권 보셨죠? 그다음에 통화권. 그것처럼 통학하는 범위, 그다음에 생활하는 범위, 상업하는 범위예요. 범위가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집니다.
선택지 3번 무점포 상업 활동 활발해지죠. 뭐 인터넷이니까 뭐그 점포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4번 구매를 위한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들었다. 맞는 말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정보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인데요. 자, 여기 21년 1회 문제로 나왔었네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공간, 농촌, 도시, 뭐 정부화에서는 세 문제가 나왔었어요. 8월에도 또세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정부화로 인한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찾는 거네요. 사생활 침해, 인터넷 중독, 개인정보 유출, 공간적 제약의 완화. 다 맞는 말이네.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도덕이나 사회에서 요런 좀 트릭을 좀 씁니다. 문제점이라 해놓고 문제점이 아니라 뭐 좋은 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럼 그게 답이 됩니다. 자, 인터넷 중독 문제가 되겠죠? 15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년 2회 문제고요. 밤늦게까지 접속해 있느냐, 있느라 잠을 못 잔다. 별로 없습니다. 다음, 하루라도 온라인 게임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를 검사하는 어떤 그런 그 진단표냐라고 하는 건데, 인터넷 중독이죠. 자, 다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정보사회의 문제점은? 17년 1회 문제네요. 검찰은 범인이 4개월 동안 통신비의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가입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기종, 기기 변경 일수, 뭐, 이런 고객 정보, 약, 800만 건중 3만여 건을 휴대폰 판매에 몰래 사용했다고 밝혔다.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뭐죠? 개인정보 유출이죠. 그냥 문제를 읽어보면 단서를 읽어보면 아마 이렇게 바로 연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언어폭력, 그다음에 허위 불법 정보 유포, 명예훼손 등의 사이버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07년 1회 문제로 나왔었네요. 네, 익명성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몰라요. 뭐 대화명 같은 거, 닉네임 같은 걸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명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쉽진 않죠. 물론 컴퓨터 기술이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할줄 아는 사람 같으면 찾아가기도 하겠죠. 자, 다음 3절 지역의 공간 변화와 지역 조사입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요게 이제 새로 들어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지역 조사 요게 이제 주로 이제 또 문제로 나올 법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 뭐, 지역과 지역성, 그 다음에, 공간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법, 이런 방안들이, 뭐,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요. 지금,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 지금, 지역조사, 요게, 지금, 예상 문제 1순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역조사 하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기는 지역조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07년 2회 문제네요. 자, 가는 조사 주제 및 선정, 나는 실내조사, 다는 자료 정리 및 보고서 작성, 라는 야외조사입니다. 자, 적당하게 찾으면 되는데, 우선은, 지역 선정을 해야겠죠. 가가 제일 먼저 나오겠네요. 그러면 3번은 나가 먼저 나왔으니까 아니고요. 4번도 나가 먼저 나왔으니까 아니고요. 그 다음 끝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고서 작성하는 게 끝이 되겠죠. 그러면 다가 끝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2번이 답이 되겠는구나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역정보 수집을 하는데 요게 이제 주로 문제로 나오는 거죠. 실내조사냐 야외조사냐라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로 정리하시면 돼요. 15번 다음은 지리조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들어갈 활동으로 오른 것은 가는 뭐냐라고 하는 건데 야외조사 하기 전에 실내조사를 합니다. 실내조사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아까 보고서 작성하는 건 마지막에 하는 거였죠. 그다음 측정하고 견학하는 건 견학을 보통 우리 밖에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그다음 표나 그래프를 작성하는 건 보고서 작성할 때 아니면 여기 지금 정리 분석할 때 하겠죠. 답은 네, 4번입니다. 문헌
책이죠, 책. 뭐 자료 이런 거다 이제 도서관 같은 데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내 조사입니다. 자, 야외 조사.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지리 조사 단계는 16년 이외 문제네요. 조사 대상을 찾아가 직접 촬영한 야외로 찾아가는 거죠. 촬영도 야외에서 하겠죠. 현지인을 찾아가 면담한다. 그다음에 대화를 한다. 녹취를 한다. 뭐겠어요? 네, 야외 조사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지리 조사 방법에서 가단계에 적합한 활동은 가단계는 뭐죠? 네, 야외 조사네요. 야외 조사 뭐예요? 설문지 작성 요거는 실내 조사입니다. 요거 하나만 좀더 챙겨두세요. 자, 문헌 자료 수집 요것도 실내 조사죠. 그다음에 통계 지도 작성 요거는 예, 보고서 작성할 때 혹은 자료 분석할 때할수 있겠죠. 그다음 답사, 그다음 사진 촬영 요거 밖에 나가서 하는 거죠. 1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지리조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단계 활동하는 해당하는 것은 9년 1회 문제네요. 조사 단계 실내조사 있고 실외조사겠네요. 그러면 실내조사에 해당되는 걸 찾는 거예요. 선택지 1번 자료의 지도와 도표와 이건 보고서 작성할 때 하겠죠. 뭐 분석 정리할 때 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2번 문헌 통계자료 수집 요게 실내조사죠. 그다음 3번 관찰 실측 면담 설문 요게 실외조사입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15번. 지리조사 방법 중 야외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5년 1회 문제고요. 지용도를 살펴본다. 요거 실내조사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관찰 및 견학. 요게 실외, 야외조사죠. 설문조사 문항을 만든다. 요게 실내에서 한다 그랬죠. 문헌 통계 자료 조사. 요것도 실내입니다. 자, 지용도 살펴보는 것도 실내일 거고요. 자, 지금까지 3장 생활공간 농촌도시 정보와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좀잘 정리하시고 이렇게 나오겠구나 예상하셔서 꼭 나오면 맞출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